이번 에피소드는 투웨이 데이터 바인딩인데 사실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처음에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웨이 데이터 바인딩 할 때는 어떻게 됐었나요? 여기다 우리가 이름을 넣으면은 예를 들어서 주피터라고 넣으면은 밑에 이렇게 주피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마치 HTML 파일과 TypeScript 파일 간의 대화를 양방향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 이게 원웨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HTML 파일에서 뭔가 우리가 이름을 넣죠. 그렇죠? 이름을 넣은 다음에 키압이 발생하면은 이 키압이 onKey압 메서드를 호출하죠. TypeScript 호출합니다. 그럼 호출되어서 여기 있는 property input name에 우리가 타켓의 value를 집어넣었죠. 그죠? 그런 다음에 HTML 파일에서 interpolation으로 얘를 다시 불러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TypeScript 갔다가 다시 HTML 온 거죠. 양방향은 양방향인데 이 양방향 우리는 양방향이라고 그러지 않고 앵귤러에서 양방향 투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서로 이제 용어상의 문제죠. 여기서 TypeScript로 가고 TypeScript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배트맨이라고 적는단 말이에요. 배트맨 하늘을 나른다. 배트맨으로 적으면 이것이 다시 그대로 HTML로 자동으로 여기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가 볼까요? 안 들어와 있잖아요. 다시 릴로드 하더라도 여기는 안 들어와 있고 밑에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여기 밑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기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밑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투웨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투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타나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슈퍼맨이라고 적으면은 이 슈퍼맨이 어떻게 되죠? 여기 슈퍼맨 적은 거죠. 그게 여기서 여기 슈퍼맨으로 들어가지죠. 인풋네임의 스트링에 지금은 처음에 배트맨이지만 지금은 슈퍼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로그 해볼까요? 로그 해서 인풋네임 인풋 아 디스로 빼먹었구나. 디스.인풋네임 하면은 이게 뭔지 알 수 있겠죠. 배트맨인지 아니면은 그건지 슈퍼맨인지 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 배트맨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제가 원더우먼 하니까 원더우먼 하니까 지금 원더우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배트맨은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컴포넌트 HTML 파일에서 여기로 정보로 가고 여기 있는 정보가 왕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다시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더라도 이 스파이더맨이 HTML 파일에 나타났나요? 밑에 나타나죠. 근데 여기는 안 나타나잖아요. 여기도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ng모델입니다. 이게 어디서 써먹느냐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 개념을 이해를 해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ng모델 하는 방법이 요거예요. ng모델 요걸 디렉티브라고 하는데 디렉티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input name 넣는 거죠. 그리고 또 네임 프로퍼티를 하나 적어줘야 됩니다. 네임 프로퍼티는 뭐 아무거나 적으면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적었습니다. 이건 쓸모가 있어요. 이 네임 프로퍼티가 어디에 쓰이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머티리얼 디자인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일단은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냅두십시오. 그리고 인풋 네임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니죠. 지금 뭐가 들어있죠? 이게 스파이더맨이 들어있죠? 보겠습니다. 스파이더맨이 나타나고 있죠. 바로. 그래서 여기다 스파이더맨을 다시 울버린으로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보면은 다시 이번에는 울버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투웨이예요. 이해되시죠? 괜히 밑에 끼 있어가지고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안 지우고 둔 겁니다. 여기 나타나는 것과 여기 나타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울버린은 원웨이 방식이고 요건 투웨이 방식입니다. 그 차이가 앱 컴포넌트 파일에서 정보가 앱 TS 타입스크립트 파일로 날아가서 타입스크립트 파일에서 다시 보내주는데 다른 곳에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른 곳으로 보낸 거죠. 요것은 원웨이. 보내주는 곳 원래의 장소로 돌아오는 것. 이게 투웨이입니다. 이 장소와 이 장소의 차이점 이해가 되시나요?